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울경 메가시티가 좌초될 위기에 처하면서 오늘 3개 시도지사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현재 구상 중인 특별연합 대신 부울경이 경제동맹을 맺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부산과 경남은 2026년까지 행정통합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윤파랑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울산, 경남의 단체장이 부산시청에서 만났습니다. 좌초 위기에 처한 특별연합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모인 첫 자리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보자며 운을 뗐습니다. 생산적이고 좀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 세 시도 간의 협력과 연대가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합니다. 한 시간여 동안 이어진 비공개 회담 끝에 세 개 시도는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사업 권한과 정부 예산 확보에 초점을 둔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을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에 전담 사무국을 설치해 각 시도에서 공무원을 3명씩 파견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수도권 블랙홀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연합체를 구성해서 이 대응을 해야 서로 이 지역의 소멸이라든지 또 국가 균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경남도가 주장해온 행정통합은 부산과 경남이 별도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2026년까지 부산과 경남을 통합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초강력 지방정부의 형태의 궁극적인 형태는 통합된 광역 지방정부를 이야기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역 여론 수렴 과정이 없었고 각 시도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여서 합의안이 얼마나 실행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